일단은 롱직으로 한번 이 CR 좋은, 사이즈 좋은 방어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이트! 이런 일이 저에게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정말 스트레스네. 화이트! 어 바이트! 바로 이렇게 바로 어떻게 이렇게 또 다음 바이트 노려야지. 왠지 오늘 입질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시작이 좋아. 아 첫 대상어 나왔습니다. 우! 조류랑 바람이랑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채비가 엄청 떠내려. 아까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상대로 95. 95. 두 번째 방어 바로 위터급 낚았네요. 이제 위터급으로 갑시다. 위터 오버로. 자, 계속해서 낚시 해볼게요. 거의 1타 1피입니다. 지금 바로 두 번째 95cm 방어를 얻었으니까 이제 위터 오버로 가야겠죠. 아, 나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리자마자 이렇게 화이트가 와. 아, 여기 춥다고 지금 안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빗길만 오셔야겠습니다. 완도로. 차라리 내리면 와야 돼. 내리면. 사이즈 좀 한번 가늠 좀 해보고. 얘도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작나? 아니야, 사이즈 괜찮아, 얘도.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신중하게 랜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지그의. 지그의 선택이. 일단 두 번째 지그의 선택이 바로. 바로 바이트를 받네요. 액션은 계속해서 롱조킹으로 크게 주고 있는데 이 채비가 앞으로 많이 떠내려 가면 조킹을 크게 줘도 루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라인이 낙대에서는 각도가 너무 넓어서 이게 크게 줘도 위로 크게 주지 않으면 거의 액션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크게 주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바이트 갖고 있습니다. 부럽지요. 그리고 이 그립이 편하네. 위쪽이 좀 이렇게 반듯하게 깎여 있어서 이게 항상 이렇게 로드 돌아가는 게 문제였는데 위쪽 그립이 이렇게 평평하게 깎여 있어서 로드가 돌아가지 않아서 편하네. 아, 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수심대가 깊다 보니까. 좀 좋은 사이즈, 막 드랙을 좀 한, 쭉쭉 차고 나가는 사이즈의 방어를 한번 낚아보고 싶은데. 요새는 또 110cm 오버 사이즈의 방어들도 자주 나오거든요. 다 올라왔습니다. 하얗게 보여요. 이제 한 바퀴 돌려야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준산 CR의 방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기회예요. 이 제철 방어 낚시 한번 오셔서 가족들이 입맛까지 한번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어입니다. 아이고. 네, 어느 낚시든지 다 이런 루어의 선택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웨치더 베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대상어의 먹잇감이 되는 물고기와 가장 비슷한 지그나 루어를 선택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반응이 가장 좋은 그런 모양을 가진 롱지그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그래도 확실히 입질이 한 번 채비 내림에 한 마리를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입질이 좋은 것 같아요. 입질 받기가 굉장히 좋은 지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지그도 똑같은 지그를 사용해서 이 로드에 따라서 또 다른 액션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 지그와 이 로드의 궁합이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이트 받는 장비가 채비가 6.4피트 2X 헤비 파워를 가진 그런 베이트 지깅 로드, 전용 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6.4대1의 기어비를 갖고 있는 베이트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콧물이 자꾸 나서 훌쩍훌쩍. 와, 역시, 역시 겨울바람 덥네요. 왜 덥습니다. 매서워. 귀마개까지 해야 될 것 같아. 하나 장만해야겠다. 입이 얼어가지고 모자까지 날아갈 것 같아, 지금. 어우, 너무까지 심하고. 어우, 이거 혼잣말을 궁충궁충 자꾸 하게 되네. 아이고. 채비 내리자마자 원래 바이트 한 번씩은 꼭 봤는데 지금 포인트를 지난 것 같아요. 바이트가 없길래 왜 없지? 와야 되는데 했더니 바로 채비 올리라고 선장님이 포인트 지났다고 하시네요. 역시 오늘 바다기장이 출발할 때는 정말 괜찮았어요. 출발할 때는 선장님조차도 기분 나쁘게 좋다면서 안 좋았다가 생각외로 굉장히 좋았거든요, 출발할 때. 근데 이제 점점 포인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너울이 좀 심해지면서 바람이 또 점점 세지면서 바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오늘 낚시하기가 좀 쉽진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핑하는 기분이 들. 빨리 바이트를 막 받아서 쭉쭉쭉쭉 마리수 손만 보고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상이 좋지가 않아서. 편집 왜 커트 막 이래. 거의 라인이 그냥 일자로 뻗어 있어. 높게 크게 안 주면 별 큰 액션이 안 나올 것 같아. 대박. 이럴 때는 예전에 제가 스노우보드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보드에 미친 애처럼 타고 다녔었는데 그 보드 탔던 게 조금 배 탈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배 위에서 중심 잡는 게 쉬워. 되게 신난다. 아, 오랜만에 있게 나왔고 광상에서 맨날 입질도 못 받고 힘든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사이즈는 작아요. 여러분, 작은 애들 막 통통통통통통통 막 이렇게 까불더라고요. 묵직한 큰 애들한테 대물 사이즈들은 그냥 한 번에 쭉 차고 나가. 입질이 좀 달라. 아, 빨리빨리 올리고 빨리빨리 오늘은 마리스 조합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싯대 막 토끼 한 마리 매달아 놓은 것 같아. 깡충깡충깡충깡충. 아니 왜 웃으면서 얘기해요? 지금 PD님이 이때까지 방송에서 이런 모습을 못 보여주지 않았냐면서 엄청 웃으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별로 없었어요. 방송 꼭 촬영만 하면 바이트 받기 힘들고 바이트 받았다 하면 참돔이고 그래가지고 항상 힘든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재밌게 손맛 보고 가네요. 이 드랙 힘이 조금 낮으면 좋을 텐데 드랙 풀리는 이 맛에 또 낚시를 하거든. 이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드랙 풀고 나가는 대상어가 힘쓰는 거. 그리고 좀 힘 좀 오래 써줘야 쭉 풀고 나가줘야 제가 그때 좀 팔 좀 피고 이렇게 아 이렇게 힘쓸 때 제가 좀 쉬거든요. 저는 지기 첫 마수거리 했을 때 그때도 방어였어요. 방어 미터 오버 방어 미터 5cm 1미터 5cm의 방어를 처음 지깅 첫 지깅 마수거리를 올렸는데 저는 그때 낚싯대도 낚싯대고 라인도 라인이고 정말 다 낚싯대는 부러지고 라인은 터지고 막 온갖 머릿속에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얘도 사이즈 수하다. 사이즈 좋아요. 여기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방어 사이즈들이 이 정도면 선장님 어느 정도 방어 되는 거예요? 특방어? 부실이 같은데? 아, 이건 부실이에요? 얘는 부실이네? 자, 부실 방어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제일 가장 쉬운 건 이 위턱을 보시면 돼요. 입에서 이 위턱을 끝을 보시면 얘는 지금 둥그렇게 부드럽게 빠졌잖아요. 이게 부실이. 방어는 딱 그냥 칼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딱 각이 져 있어요. 그건 방어예요. 방어. 이렇게 둥그런 건 부실이고 그리고 옆 지느러미와 이 배 지느러미의 이 간격이 넓은 게 이렇게 넓은 게 부실이. 그리고 이 간격이 똑같은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게 방어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이 턱을 보고 이 위턱을 보고 많이 구분을 하세요. 자, 어이구. 자, 이번엔 씨알 좋은 부시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계속해서 열심히 척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워트피싱. 가만히 있어. 아, 오늘 다양한 우어를 사용을 해보려고 인치코까지도 준비를 해왔었어요. 뭐 입질이 정말 없으면 이 남해 쪽에는 아직까지도 오징어가 낚인다고 해서 그래서 인치코까지도 한번 준비를 해와봤는데 조류가 당연히 사리때는 세죠. 근데 바람이 너무 반대로 쳐갖고 배가 반대로 밀리는 바람에 채비 흘림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지그 뭐 다양한 그 루어들을 써보질 못하고 오로지 롱지그에 그냥 조류를 최대한 안 타는 얇은 무거운 지그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바이트를 바로 이렇게 많이 받아서 뭐 다른 루어들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80g의 롱지그로 이게 20g 차이지만 이 지그 모양 생긴 거에 따라서 이 하강 속도가 확연히 달라요. 슬림하니 잘 빠진 애들이 아무래도 바닥을 더 빨리 찍어요. 왜 아무래도 조류를 조금 덜 타니까. 근데 저런 슬로우 지그들은 조류를 타다 보니까 확실히
바닥 찍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날리고요. 더 많이 떠내려가고. 계속해서 바이트 받았던 지그를 사용해서 입질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화이트! 화이트! 역시, 역시 열심히 하면 바로바로 화이트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롱지그에 반응이 좋네요. 지금 같이 낚시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 롱지그 사용하고 계세요. 다들 입질 잘 받아내시고 계십니다. 힘드신 분들은 좀 체력이 빅게임은 너무 하고 싶은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전동릴 사용해서 빅게임 즐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전 다만 좀 릴이 비싸서 그렇지 정말 여성분들이나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전동릴을 이용해서 빅게임 낚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니라, 빨리 오니라. 손맛은 실컷 보고 갈 것 같아요. 아, 얘는 제일 작다. 올라온 것 중에. 이제 랜딩 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트 막 방어가. 입질 막 여기저기서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방어. 어, 가만히 있어. 이리연, 이리연.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산책 가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산책 가실 거예요? 왜 정리를 안 하나? 나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정리하실 때까지. 역시 나는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또 챙겨주시네. 승질 나신 건 아니죠? 지금 승질 내신 것 같은데. 좀 작은 애들이 꼭 이렇게 방정 맞아. 또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싶었거든요. 올라오는데 아, 사이즈 낚은 것 중에 제일 작다 싶었는데 또 우리 선장님께서 바로 방생하라고 얘기하시네요. 제가 봐도 얘는 좀 방생할 사이즈인 것 같아요. 올릴 때부터 수면 위에 딱 띄웠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선장님 딱 보시더니 방생하라고. 자, 너그럽게 작은 사이즈의 방어들은 바로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커서 낚이면 안 낮은다. 미터 오버돼서 와야 될 텐데. 입질 얘도 입질을 잘 받아내야 할 텐데. 아직 제가 스피닝 때로 대물 사이즈의 대상으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스피닝 이 드랙 차는 게 되게 재밌. 그 맛이 되게 엄청 나다고 하는데 아직 미터 오버사이즈의 대상으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스피닝 때로. 자, 미디엄 파워를 가진 스피닝 지깅 로드 6.2피트입니다 아, 갑자기 이 로드를 보니까 노래가 생각나서. 야, 이 더킹 하면서 춤추니 아, 부시리가 방어가 좀 빠져 들어와야 될 텐데. 부시리만 빠져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아, 내가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힘이 드네. 적킹도 이쁘게 해야 하고 자세도 좋아야 되고 입질 받을 때도 훅셋도 멋있게 다 깔끔하게 해야. 자, 훅셋도 깔끔하지 않았나?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이 랜딩하는 자세도 또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어, 낙대 휘는 게 이럴 때 사진 찍으면 진짜 이 낙대 확확 휘어질 때 사진 찍으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낚시하시는 분들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이 랜딩할 때 한 번만
선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이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잘 나오는 사진들은 다 올라왔습니다. 또 감았어. 아이고 올라 다 감았나 봐. 쇼크리도 끝나겠다. 컷. 아, 역시 방어들이 깨끗해요. 사이즈가 작으면 전 진짜 깨끗해요. 예쁘지만 좀 작으니까 또 얘는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다 커서 오렴. 이 바람도 좀 잦아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잦아들 생각을 안 하네요. 선장님도 자꾸 들어가자고 하시고 하니까 들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멀리서 왔다. 자, 그러면 낚시는 이만하고 들어가서 육지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보트피싱. 전라남도 안도군에 위치한 제3부두항에서 멀리 여서도까지 빅게임 직인낚시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오늘 단시간 안에 정말 폭발적인 입질을 받아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사이즈의 특대 방어를 낚았기 때문에 아쉬움 없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새로운 모습과 멋진 보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보트피싱!